자기야, 아침에 빵 사왔는데 한번 먹어봐. 어, 저거 카메라 C2야? 어, 요번에 바꿨어, 하나. 어, 바꾼 느낌이... 게 아니라 하나 새로 샀지. 느낌이 어때? 어, 잘 모르겠어. 오늘 처음 써가지고. 이게 다 카메라마다 장단점이 있어갖고 뭐라고 못하겠어. 그럼 지금 무슨 모드로 찍고 있는 거야? 영상은 M모드 무조건. 아, 맛있네. 먹어봐. 이게 아침 점심이냐? 아점? 응, 아점. 밥 먹고 어디 가냐, 우리? 비도 오니까 근처에 한번 카페 가볼까? 어디 이쁜 데 있나? 오, 맛있네. 괜찮아? 응. 네가 만들었냐? 아침에 빵집 가서 갔다 왔어. 아유, 맵고 바꿨더니 참 좋네. 그러게. 어때? 써보니까? 이 거실에서 쓸 수 있어서 좋아. 그전에 맥민이랑 그냥 방에 짱 박혀갖고. 근데 여기는 지금 거실에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. 아, 내일은 강좌 있는 날인가? 응, 저 구리에서 하나 실내 대관해가지고 그냥 기초 강좌 있는데 내가 누구 가르칠 그게 되나 모르겠다, 근데. 내일은 몇 분이 오시는 거야? 다섯 명? 많이들 오시네. 가정주부도 있고 뭐 남자들도 있고. 내일은 강의가 무슨 내용이야? 무조건 나는 기초. 난 카메라 조작고. 내가 뭐 어떤 컬러 그레이딩 같은 거 다 할 줄 모르고. 그러니까 나는 이 카메라 설정만으로 영상 그냥 다 찍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기초 M모드하고 뭐 조리개 어떻게 맞추는지, 가변 필터 어떻게 쓰는지 그냥 그런 기초만 하니까 뭐 강좌라도 할 수도 없어 그냥. 근데 또 가장 중요해. 그렇지, 기초가 중요하지. 사람들 막 기초도 모르면서 막 색감은 해 그린다 얘기하고 막 엄청난 유튜버 막 경식스 필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나도 못해. 야, 그 정도였으면 지금 몇만 유튜버는 됐지. 저 요즘 유튜브를 거의 안 해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, 옛날처럼. 맛있다. 먹어봐. 괜찮아? 내가 카메라를 C2로 바꾼 거는 그냥 구독자님들이 많이 써갖고 최근에. 최근에 많이 쓰셔서? 소니 쓰시는 분들이 많지? 다 소니지. 나만 파나소니고 몇 명 파나소니밖에 없으니까 이게 남들하고 좀 융화도 안 되는 것 같고, 나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소니를 사게 됐지. 근데 소니가 촬영하기는 그냥 편하고 좋아. 이거 아침 점심 먹고 어디 근처 카페라도 한번 가는 거냐? 어디 좋은 데 있나? 검색해볼게. 영상이라도 한번 찍어보게. 이거 색감이 어떤지 테스트 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, 나도. 이거 아이팟 7 C2 옛날에 한번 샀었어. 그냥 한번 쓰고 팔아지죠. 근데 팔고 나니까 또 생각나더라고. 요즘 대부분 다 C2로 쓰니까. 그리고 나도 편승해 샀는데 일단 이거 먹고 나갈 준비하자. 알았어. 오늘 어디 가는 거냐? 어, 저기 진접에 있는 카페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그래서 한번 거기 가보려고. 그래? 커피값 뭐 되게 비싼 거 아니지? 아니야, 커피 저렴해. 우와, 비 오는 거 봐. 와, 비 오는 거 봐. 앞이 안 보인다, 앞이 안 보여. 와. 미터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여기는 비 엄청 많이 온다. 어, 아우, 장난 아니다, 야, 이거. 집에 있을 거 괜히 나왔나? 그래도 비 오는 날 운치 있으니까.
뭐 크게 싼 건 아니지만. 여기 허브차 냄새가 아주 상큼해. 과일 향 나. 어디 건져줄게. 맛있다. 이거 허브차. 여기야. 한번 마셔봐. 먹자. 잘라줄까? 응. 거기다 놓고 잘라. 빵은 얼마냐? 2,500원인가? 2,000원인가? 싸네. 여기 스콘 맛있다고 그러더라고. 물이 금방 차네. 비가 이제 좀 금방. 잦아들어. 이제 가자.